지금 책상을 사가지고 기사님들이 와서 설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거 코디용으로 한번 살려본다. 아니, 한번 신어봤는데 밖에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한데? 하, 진짜 비싼 값 한다. 이게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하면 내리는 거라고?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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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오, 너무 신기해. 자, 이게 뭐냐면 로봇차를 샀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 모니터 암을 처음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이게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좋네. 이거 왜 쓰는지 알겠어.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그죠?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솔로 지옥이 또 핫하다고 하죠. 저는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좀 썰을 풀 게 있어요. 이번 년 5월이었나? 4월쯤에 인스타로 JTBC에서 연애 프로그램을 한다고 뭐 출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나는 짝이라던가 뭐 약간 하트 시그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섬에 들어가서 한 달간 생활하는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하던길래 진짜 좀 처음 들어보는 방식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같은 거를 적어갔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지. 거기서 나의 연애 스타일은 어떻고 뭐 연애를 해봤던 경험, 나의 뭐 성격 뭐 이런 거를 다 적어가지고 사진이랑 첨부해가지고 보냈어. 그래서 이제 딱 가니까 그때 그 갔던 데가 JTBC 상암인가? 거기 있는 방송국 되게 많은데 거기를 딱 갔는데 진짜 건물이 너무 좋더라고. 내가 방송국 갈 일이 없으니까 처음 딱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제 위에 무슨 되게 막 진짜 엄청 멋있는 사무실같이 유리벽으로 된 막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PD 뭐 분들, 뭐 방송국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한 엄청 긴 책상에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쭉 막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운데에 딱 앉았더니 카메라를 막 여기저기서 막 찍고 있어요. 카메라 테스트를 하겠다고 찍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찍었는데 딱 보더니 뭐 저보고 머리는 뭐 언제부터 기르시게 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머리는 혹시 뭐 자르실 생각 있으세요? 뭐 머리 긴 걸 되게 안 좋아하셨나 봐, 그분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당연히 결과 봐도 알듯이 저는 떨어졌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영하 한 15도?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지금 너무 추워서 바라클라바에 목도리까지 같이 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 추워. 귀가 진짜 바라클라바 안 오면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어우, 추워. 근데 진짜 올해는 바라클라바가 유행이어서 그나마 이렇게 귀까지 따뜻하게 얼굴을 감싸고 겨울을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진짜 이거 없었으면은 진짜 귀 뜯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귀도리를 하고 다니기엔 좀 그렇잖아. 근데 바라클라바가 진짜 너무 유행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이 목도리로 이 귀까지 막 칭칭 막 감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저 같은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확실히 얼굴을 덮어주다 보니까 너무 좀 따뜻하고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갖고 계시면 정말 겨울 나기에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이 추위를 조금이라도 견딜 수가 있다. 제가 지금 런업님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테가 부츠랑 2만원짜리 작업용 부츠랑 비교하는 영상인데 저 2만원짜리가 되게 예뻐 보이네? 이거 되게 뭔가 그 보테가에서 나온 그 느낌 나지 않아요? 그거 있어, 기다려봐. 이
이거 있어. 보테가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유광으로 되게 글로시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 요 느낌인데? 진짜 장난 안 치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거 2만 원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보려고요. 너님 보니까 2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저는 9천 원에 택배비 2,700원 포함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지금 난방을 하루 종일 제일 덥게 30도로 지금 풀로 틀어놓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12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한 10도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추운 거야. 이걸 하루 종일 틀어놔도 난방이 안 돼. 왜냐면 건물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창틀이에요. 되게 좀 낡은 창틀이어가지고 여기서 찬바람이 막 너무 올라와. 너무 차가워. 딱 봐도 이거 겨울에 되게 춥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정도로 추울 줄 몰랐네. 그래서 그 창틀 같은 거에 이렇게 막 끼우는 좀 약간 찬바람 막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사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다이소로 갑니다. 다이소로 왔는데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걸 넣어놔야지 조건이라서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껴서 사용을 해볼까? 뭐 사지? 이런 물품지 이런 거 한번 사서 껴봐야겠다. 왕창 샀고 이제 저녁 먹고 이거 붙이려고요.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 또 이런 거 하니까 그 옛날에 여기 처음 이사와서 사무실 꾸밀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신으니까 좀 작업화 느낌이 더 나긴 하는데 이거에 맞는 코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코디용으로 한번 살려본다. 아니 한번 신어봤는데 밖에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작업한 느낌이 그렇게 안 나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작업한 느낌이 강하네. 아 다이소 가기로 했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코야끼는 못 참지. 사왔거든요? 사왔는데 진짜 이거 사느라 20분 가까이 그 추운 길에서 서 있어서 샀는데 이거 신발 이거 신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소에서도 환불하려고 계산하고 있는데 뒤에 아줌마가 보더니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뒤에서 어우 나 진짜 너무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길이. 그리고 이거 20분 동안 기다려가지고 샀는데 이거 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엄청 막 몰리는 거야. 10명 가까이서 막 줄을 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0명들 사이에 몰려 쌓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 신발만 쳐다보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신기 어려운 신발이다. 네, 됐고 이제 빨리 지금 이 타코야끼 먹고 싶어서 지금 미칠 것 같아서 빨리 먹을게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음식은 아닌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 맛있겠죠. 이게 치즈 오리지널 그다음 매운맛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번 년 진짜 쇼핑 찐찐막 진짜 찐찐 마지막 쇼핑을 하나를 했는데, 제가 편집하거나 할 때 이런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너무 작아요. 좀 작죠 사이즈가. 귀에 딱 들어가면은 귀가 그냥 눌려. 오래 쓰면 눌리는 거여가지고 컬러나 또 디자인은 예쁜데 오, 성능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해가지고 헤드폰을 하나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괜찮은 거 없을까 하고 보니까 괜찮은 것들은 가격대가 다 좀 어느 정도 비싸야 좋더라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둘러봤는데 요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에어팟 맥스를 살려고 하는데 정가가 너무 비싸. 그래서 보니까 쿠팡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가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가가 71만 5천원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에서 사면은 50만원대밖에 안 해. 보니까 뭐 컬러별로 사이즈가 뭐 가격대가 다르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지금 이 스페이스 그레이는 거의 1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뭔가 실버 컬러가 너무 예쁜데 실버 컬러 후기를 보니까 막 좀 때가 타고 뭐 좀 더러워진다라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스페이스 그레이로 네, 갔습니다. 이번 년 마지막 쇼핑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 저는 또 다음에 브이로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패션 부츠였네. 역시 패션 부츠니까 저 같은 또 패션 유튜버는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